지적이고 잘나가는 젊은 회사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정성스레 닦으며 한 쇼핑몰 앞에 있었습니다. 방금 세차장에서 나와 아내가 쇼핑을 마치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거지임을 알 수 있는 한 노인이 주차장 건너편에서 젊은 대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색으로 보아 그는 집도 돈도 없어 보이는 노숙자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관대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저 타인에 의해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젊은 회사 대표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런 방해받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저 노인이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의 바람대로 그 노인은 젊은 대표와 잠시 눈길이 마주쳤으나 이내 아무 말 없이 젊은 대표를 지나쳐 그의 차 옆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버스를 탈 돈조차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 대표는 확신합니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은 차를 닦고 있는 젊은 대표를 바라보며 말을 건넵니다. 차가 정말 멋집니다. 갑작스런 노인의 칭찬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 대표는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젊은 대표는 자신의 차를 계속 닦습니다. 노인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위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젊은 대표가 차를 닦는 동안 노인은 먼 곳을 응시하다가 다시 젊은 대표 쪽을 응시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젊은 대표가 예상했던 돈의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불편한 침묵과 시선의 조우가 한참을 계속됩니다. 젊은 대표는 노인의 시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소 신경질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젊은 대표는 결코 잊지 못할 간단하지만 심오한 네 마디 말을 노인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은가? 젊은 대표는 잠시 멍하니 노인을 응시합니다. 젊은 대표는 그 네 마디 말이 자신에게 강한 일깨움을 주기 전까지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며 중요한 사람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면 주었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다니. 하지만 젊은 대표 역시 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버스비나 잠잘 곳에 대한 도움은 아니지만 그 역시 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대표는 무언가에 홀린 듯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에게 버스비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식사를 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말없이 건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젊은 대표처럼 우리도 역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골칫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심지어 잠잘 곳조차 없다 하더라도 이 노인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